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이 다시 한번 양궁 강대국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양궁에 걸려있는 금메달 5개 중에서 4개를 가져왔어요. 맡겨둔 금메달 찾으러 일본까지 다녀오느라 우리 선수들이 고생이 참 많았어요. 특히 여자 단체전만 놓고 보면은 9연패를 달성했죠. 88올림픽 때 처음 단체전이 생기면서 첫 금메달을 땄고 3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낮은 적이 없는 거죠. 당연히 전 세계 양궁에서는 독보적인 기록이고요. 다른 종목이랑 비교를 해도 극히 드문 기록이에요. 이 정도면은 국뽕도 합법이죠. 국가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뽕이랄까?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남녀 혼성 종목 목이 신설이 되면서 딸 수 있는 금메달이 하나 더 늘었죠. 덕분에 안산 선수 같은 경우는 올림픽 양궁 최초로 3관왕을 달성했어요. 혼성, 여자 단체, 여자 개인에서 다 금메달을 먹었습니다. 이 성과에 대한 보상이 있겠죠. 그 문체부에서만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고요. 죽을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연금을 받아요. 대회 끝나고 다음 달부터 바로 나와요. 원래 일정 점수를 채우면 연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금메달을 3개나 받아가지고 점수를 아득히 초과해요.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금 대신에 일시금으로 땡겨받아요. 이것 또한 1억 정도가 나오고요. 양궁협회에서도 따로 포상금을 챙겨줘요. 신기한 게 여기는 협회가 주는 돈이 상당히 커요. 협회 회장이 현대자동차 오너거든. 이 금액이 확정된 건 아닌데 저번에 받은 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대충 5억 원 정도를 받을 거라고 추산이 돼요. 다 해서 7억 5천만 원 가까이 받는 거죠. 앞날이 창창한데 벌써부터 인생 빌드업이 완성이 됐어요. 다음으로 올림픽 최연소 금메달을 달성한 신동 김재덕 선수 역시 2관왕을 달성했기 때문에 안산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포상금을 받겠죠. 남자니까 당연히 병역 특례도 추가가 되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귀여움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선수라 많은 국민들이 같이 기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양궁은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책임지는 효자 종목이죠. 국뽕을 빼고 봐도 한국의 양궁은 독보적이에요. 미국의 수영이나 케냐의 육상, 중국의 탁구 같은 존재죠. 기록이 그래요. 한국 양궁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양궁에는요 수십 년 동안 대한양궁협회가 있어 왔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정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한양궁협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조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상적인 조직이에요. 덕분에 한국 양궁의 독주를 이끌고 있고요. 그 올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를 뽑으려면 선발전을 하잖아요. 이게 또 공정하기로는 칼 같다고 유명하죠. 뭐 추천제도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오로지 선발전 점수 딱 하나만 봐요. 세계 랭킹이 1위든 저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왔든 경력이나 스펙을 우대해주지도 않아요. 원래는 가산점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것도 없어진 것 같더라고. 금메달 리스트 역시 생날 것 그대로의 신입이랑 똑같은 출발선에 서야 돼요. 백지 상태로. 오로지 선발전 점수 하나로 진검승부를 내는 거지. 저번에 잘한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올해 제일 싱싱하고 컨디션 짱짱하고 슬럼프 없고 폼이 좋은 선수를 뽑겠다는 거죠. 오죽하면 이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도쿄올림픽에 나갈 국가대표 선발전을 한창 치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림픽이 연기가 되면서 다 백지 상태로 초기화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선발전을 치렀어요. 1년이 지났으니까 실력이 변했을 거다, 1년 사이에 더 성장한 선수가 있을 거다, 때문에 올해 최고의 선수를 다시 뽑아야 된다, 이런 태도예요. 굉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번 금메달 리스트 역시 선발전에서 광탈을 많이 해요. 저번 올림픽에서 2관왕이나 먹은 장혜진 선수 역시 이번에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졌죠. 이게 장혜진 선수가 못한 게 아니고 매번 선발전 할 때마다 있는 일상이에요. 그만큼 잘하는 선수가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거고 종이 한 장 차이로 떨어진다는 거죠. 사실상 제일 잘하는 선수를 뽑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제일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세워두고 올해는 누가 컨디션이 좋냐, 운빨 잘 받고 슬럼프 없고 멘탈 관리가 잘 돼 있냐, 이런 거를 가리는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게 아니고 이미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을 따고도 남는 사람들끼리 이번에는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고 경쟁을 하는 거죠. 미국의 앨리슨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남자 양궁 세계 랭킹 1위거든요. 이 사람이 이번에 이런 말을 했대요. 한국은 올림픽급 선수가 50명쯤 있다. 외국인이 봐도 바글바글 하다는 거지. 잘하는 선수들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화가 또 있어요. 원래 양궁이 기초체력 증진이나 멘탈을 강화한다고 극기훈련 같은 거를 해왔거든요. 근데 활 쏘는데 무슨 극기훈련까지 하냐, 이거는 좀 인도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국가대표팀이 훈련을 거부했던 적이 있어요. 협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했냐, 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퇴출을 해버렸어요. 그해 최고의 선수들을 조금 개긴다고 날려버린 거지. 해서 당시에 논란이 많았어요. 어떻게 대표팀을 날리냐, 메달 딸 생각이 있는 거냐, 제대로 아니면 대회는 누가 나가냐. 그래서 대신에 대회는 2군 선수들이 출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벤치 멤버들이 나간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군이니까 망했을 것 같죠? 놀랍게도 금메달을 쓸어 담아왔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 종목 석권이었습니다. 한국은 벤치가 나가도 세계를 제패한다는 거지. 이게 말이 벤치지? 그 자리가 퍼스트 클래스예요. 진짜 1점 차이로 갈린 거니까. 오죽하면 한국의 국가대표 선발전보다 올림픽이 더 쉽다고 하겠어요. 그 남자 양궁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상향 평준화가 돼 있지만 여자 양궁은 거의 이제 학살하고 다닌다고 보면 되거든요. 물론 요새는 한국에서 감독들이 수출이 되고 규정이 조금 불리하게 바뀌면서 많이들 따라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많을까요? 일단 선
선수 양성에 투자를 많이 해요. 선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요. 금전적인 장벽을 낮추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입문을 할 수 있어요. 전국에서 신동들을 긁어모으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사실 미국을 보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가 양궁이라고 해요. 잠재력이 있어도 시작도 못하는 꿈나무들이 많겠죠. 이런 거 보면 한국 양궁의 인프라가 좋은 거예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김재덕 선수 역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환경이라도 본인만 열심히 실력을 키운다면 시스템의 기회를 보장해주니까. 다음으로 국내 스포츠 중에 사교육이 없는 게 거의 양궁밖에 없다고 해요. 협회에서 선수 양성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교육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특히 특정 코치한테 과외를 받는 거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뭐 연줄이 있는 코치한테 따로 과외를 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백으로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양궁 특성상 심판의 영향력이 적어요. 관역에 꽂히는 그대로 점수가 나오잖아요. 객관적으로 평가가 돼요. 그 피겨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채점을 심사위원이 하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이 개입이 되고 이해관계가 엮이고 편파적인 판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소치 올림픽 때도 판정 논란이 조금 있었죠. 근데 양궁은 이런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심지어 주기적으로 감독이랑 코치진까지 매번 교체해요. 고일 시간을 안 줘요. 파벌이 생길 여지를 안 주는 거죠. 리우 올림픽 때 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 석관을 달성했잖아요. 이런 역대급 성과를 거둔 코치진 역시 다 갈아엎었어요. 한 번 잘한 사람이 영원히 잘할 순 없지만 한 번 생긴 파벌은 영원히 조직을 썩게 하니까. 어쨌든 내 새끼 챙기기가 거의 힘들다고 해요. 밀어주고 끌어주는 게 안 되니까 파벌이 안 생기고 친목질을 해봐야 득이 없어요. 덕분에 똥군기도 거의 없고요. 김재덕 선수가 23이나 많은 오진혁 선수한테 되게 편하게 형이라고 하잖아요. 뭐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야. 나만 잘하면 되니까. 그 뭐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짓밟는다고 못 올라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치질이나 친목질이 안 먹히니까 열심히 활만 쏘게 돼요. 괜히 그 후배들 집합에다가 줄 빠따 칠 시간에 0점 한 번 더 잡는 게 낫다는 거죠. 자, 공정한 선발전 덕분에 세대 교체가 빠른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단점은 있어요. 바로 경험 부족이죠. 큰 대회에 나가본 경험이 적은 신참들이 나오잖아요. 떨기도 많이 떨고 멘탈 관리가 어려운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을 하냐. 실전과 똑같은 환경에서 훈련을 시켜요. 이번에 훈련장을 도쿄올림픽 경기장이랑 똑같이 만들었죠. 스피커로 일본어 소음까지 틀었다고 해요. 사실 양궁이 집중력 싸움이라서 소음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소음 대비 훈련도 많이 해요. 특히 더 빡세게 하게 된 계기가 중국이죠.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 관중들이 소음이 상당했거든. 요즘은 뭐 군부대에서도 훈련을 해요. 사물놀이 꽹과리 치면서. 그 시끄럽다는 야구장에서 쏘는 거는 연례 행사가 됐고, 양궁은 날씨의 영향도 크게 받죠. 신안군에 있는 섬까지 가서 활을 쐈대요. 거기가 도쿄 양궁장이랑 환경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뭐 폭우에 태풍, 지진까지 대비했다고 해요. 이게 실전 대비 훈련이 아니고 재난 대비 훈련 아닌가? 정리하면 한국 양궁의 힘은 시스템에서 나온다고 봐요. 공정한 과정에서만 최고의 선수를 배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대한양궁협회가 수십 년을 구축해온 시스템이죠. 노력하고 실력을 키우면 보장이 따라온다. 이 원초적인 믿음을 보장하는 시스템 속에서 조직이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한국 양궁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조직들이 한 번쯤 연구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얼마나 더 해먹을까 고민을 하는 대신에 어떻게 메달을 먹을까를 고민을 해요. 또 매번 연구하고 피드백을 받고 개선해요. 원칙에 집착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하는 조직이에요. 사실 협회가 열심히 일만 할 수 있는 게 뒤에서 밀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요. 바로 돈이죠. 협회의 돈줄이 현대차야. 예산의 반 이상이 현대차 지갑에서 나와요. 협회장도 오랫동안 현대가 오너들이 맡고 있고, 지원이 빵빵하니까 그 뭐 어떻게든 돈 끌어모은다고 이상한 시정 무뢰배들이랑 결탁하고 뒷돈 받고 중간에 해쳐먹고 뒤봐주고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포상금도 크다고 했지만 복지가 또 상당하거든요. 리우 올림픽 때 보면 브라질이 치안 문제가 좀 있잖아요. 해서 사설 경호원에다가 방탄 자동차까지 보내줬어요. 현지 시설이 열악하다고 해서 샤워 화실이 딸린 트레일러도 보내주고. 이때 금메달을 딴 9번 찬 선수가 현대차 정의선 회장한테 메달을 걸어주는 모습이 보도가 됐죠. 막 행가리하고. 정 회장이 지금 협회장이거든요. 현장 관람도 매번 빠짐없이 하고 있어요. 내가 양궁을 키웠다, 예뻐한다,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거죠. 리우 올림픽 때도 포상금만 20억 가까이 썼다고 해요. 축하연도 성대하게 그냥 호텔에서 열었어요. 싸이의 뭐 AOA가 축하 공연도 하고, MC는 신동엽이 보고. 기술 지원도 많이 해요. 한국 양궁의 현대화, 과학화에 공이 많다고 해요. 선수들 멘탈 관리한다고 뇌파 측정도 하고, 불량 화살 솎아낸다고 기계도 새로 만들고. 과정에서 뭐 3D 프린트니 빅데이터니 딥러닝 기술이니 무슨 첨단 기술을 썼다고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또 현대 자동차의 기술력을 홍보를 하는 거죠. 스포츠 마케팅 효과를 정말 잘 보고 있어요. 기업도 관계자도 선수들도 국민들까지 모두가 행복한 이상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올림픽 보니까 다른 나라 선수들도 잘 쏘죠. 거의 뭐 우리가 10점을 다 쏴야 이기는 상황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양궁이 언제까지 효자로 남겠냐, 이러다가 불효자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가정 불화설까지 위기론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의 감독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덕분에 실력이 상향 평준화가 되고
가지고 있고 실제로 런던 올림픽 때는요 4강전에 오른 나라들이 전부 다 감독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 양궁의 룰이 끊임없이 개정이 됐는데 이게 한국의 독취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설이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한국을 저격한 개정은 아니에요. 근데 변경 내용을 보면 한국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건 맞거든요. 합리적인 의심 정도로 보는 거죠. 변경 사항이 워낙에 많으니까 몇 가지만 볼게요. 일단 대표적인 게 화살 발수를 줄이는 거예요. 화살 발수를 줄이는 게 무슨 상관이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인 예시를 들게요. 만약에 올림픽에서 딱 세 발만 쏴가지고 금메달을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국이 10점, 9점, 9점을 쐈어요. 근데 다른 나라가 뽀록으로 10점, 10점, 9점을 쐈어요. 1점 차이로 한국이 지는 거죠. 근데 겨우 세 발 가지고 한국이 더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이 결과가 뽀록인지 실력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양궁은요 더 많은 화살을 쓸수록 본 실력에 더 가까운 결과물이 나와요. 그 확률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조금 빠르실 것 같은데 대충 수학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살 발수를 줄이는 식으로 룰을 개정하면 실력보다는 운의 영향력이 더 커져요. 더 잘하는 팀한테는 불리한 거죠. 더 못하는 팀은 운빨에라도 기대볼 수 있고 토너먼트 방식으로 바꾼 것도 세트제로 바꾼 것도 실력보다는 운과 변수의 영향력을 키운 느낌이 있어요. 속된 말로 이러다가 운빨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이 메달을 쓸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선 보는 맛이 떨어지죠. 우리도 뭐 비인기 종목이 메달까지 못 되면 아예 눈길이 안 가잖아요.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강대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저격을 당해도 억지로 막아내기도 힘들고요. 근데 또 우리한테는 아직 양궁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스템이 가지는 힘이라는 게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꿈나무 양성 시스템 속에서 무한하게 증식이 되는 신궁들이 있고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한국 양궁의 핵심은 성과를 낸다는 거죠. 성과가 나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이게 더 많은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후원을 이끌어내고 재정이 확보가 되면서 재투자가 가능하고 저변이 넓어져요. 그냥 쉽게 성과를 내면은 밥상은 알아서 커진다는 건데 많은 협회들이 밥상을 키우기보다는 밥그릇을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과는 더 안 나오고 계속 좁은 밥상에서 싸워야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과정에서 또 선수들만 희생이 되고요. 이 밥그릇은 젊은이들의 꿈이 담겨있는데 어른들은 또 이거를 좀먹고 있고 작은 보상을 옹졸하게 나누는 조직이 아니라 전체 보상을 키우는 조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선수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돌아가야겠죠. 현실적으로 이해관계들이 복잡하니까 쉽지 않겠지만 그 이상적인 거를 실제로 하고 있는 양궁협회가 있잖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 입만이었습니다.